건조함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를 기해 건조주의보가 더욱 확대돼 창원을 포함한 12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건조한 대기 상태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한 출근길이 되겠습니다.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1도 선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하늘 표정 좋습니다. 공기질도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도, 함안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8도, 양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진주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8도, 산청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기온도 점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